엽기님이요, 마트에서 죽박두에 세일해가지고 절반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한테 괜찮으면 한 박스 더 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씻고 있어요. 하나하나 씻으니까 엄청 힘들어서요.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다 파가지고 씻고 있답니다. 깻잎을요, 한장한 장씩 씻혀가지고, 이제 어지러져 있잖아요. 그거를 차곡차곡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쪽으로 물기를 빼려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게 한 박스에 1kg씩이에요. 그거를 2kg를 구입을 했어요. 저렴하게 나와서요. 네. 밀양에서 올라온 건데요. 깻잎이 좋으네요, 상태가요. 깻잎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넣고 물이 빠지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요거를 한 케케이 넣어서 장아찌를 담으려고 합니다. 깻잎이요. 삶지 않고요. 또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그런 깻잎 장아찌인데요. 맛이 좋답니다. 내일 아침에 물기 빠진 상태에서 만들어 볼게요. 요거요. 깻잎 장아찌 그 국물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끓이지 않고 바로 해도 괜찮거든요. 뭐냐면은 간장 1에다가 미향을 2를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고추를 7개 갈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고추를 한 10개 갈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추씨를 넣었답니다. 그리고 양파를 작은 거 5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간은 딱 맞아요. 간장 1에다가 미향 1을 섞으면 입맛이 괜찮더라고요. 다른 거안 넣어도 돼요. 설탕 같은 거안 넣어도 돼요. 미향의 맛술이잖아요. 거기에 설탕 같은 게다 들어가 있어서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걸쭉하게 됐어요. 지금 고춧가루를 넣을까 말까, 이거 있고요. 고춧가루를 방앗간에서 빻을 때요, 고추씨를 같이 얻어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면 동글동글한 게 고추씨예요. 그러면 이렇게 담아 놓으면 깻잎 장아찌가 약간 얼큰한 그런 느낌도 나고 좋답니다. 이제 깻잎이 이렇게 손질을 해놨더니 다 살아났어요. 요거를 이제 한 5장에서 7장 정도씩 놓고서는요, 요거 한 번씩 뿌려줄 거랍니다. 깻잎을 이렇게 케케 놓고서는요, 얘를 요거 이렇게 떠서요, 이렇게 뿌려줄 거랍니다. 그래도 나중에 국물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뒤집어 놓기만 하면 돼요. 깻잎을 이렇게 케케이 놓고선요,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려주고, 나중에 다 올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음방을 들으면서 장아찌, 깻잎 장아찌를 만들었답니다. 국물은요, 고추씨를 방앗간에서 얻어오던가 아니면은 건고추를 빻을 때 고추씨를 달라고 그래서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하면요, 장아찌가 더 매콤하면서도 맛이 좋답니다. 그래, 여기에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빨간 고추,
물고추를 7개 하고요. 그 다음에 풋고추를 매운 거요. 청양고추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요. 매운 고추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야채 다지개에 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국물은 진간장 1에 미향을 1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베이스가 깔린 거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하고 또 양파를 다지기로 다져서요. 5개 넣었더니 이렇게 잘 됐네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또 밑반찬으로 오래 두고 먹어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초가을에 만들어 놨던 걸 벌써 다 먹어가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깻잎이 맛있게 나왔길래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2kg 이렇게 담았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밑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칼칼하니 맛이 있답니다. 요 위에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원래 장아찌들은 공기를 차단시켜야지 변질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국물을 끓인 아이가 아니고요. 그냥 손쉽게 만드는 거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에 저기가 그게 뭐야? 맛이 싱거워서 하얀 곰팡이 나고 그런 것과 없답니다. 네. 한번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